야채 챙겨주고 싶다고요? 예? 순살찜닭 먹으라고요? 좋죠? 예, 안동 순살찜닭. 예. 뭐라고요? 대짜리도 사준다고요? 아, 그럼 제가 또,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안동찜닭 대짜리 먹방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고 운동하면 되지? 먹고 운동하면 되지. 내가 지금 중지발가락에 그 내성발집 때문에 염증이 존나 크게 잡혀가지고 병원 갔다 와서 그렇지. 원래 저 오늘도 운동하려 했었는데 뛰질 못해요 지금. 자꾸 자극하지 말라고 염증 더 커진다길래 건들지 말래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운동 안 하고 지금 운동 못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긴장해. 어? 이제 뭐 나 살 빼면은 스트리머 적고 모델이나 할까? 탄수화물은 살찌니까 닭만 먹자. 안돼 안돼 그거는 찜닭에 대한 모독이야. 어쩔 수 없이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찜닭 좋지. 찜닭 좋지. 어 사람 있네? 아 침도네요. 저는 맛있겠다. 아, 오케이 맨. 빠이 빠이 맨. 저 집에도 있던데? 어머. 아 저 집에 있네. 저 집에 있네. 저 집에 있네. 땡큐 맨. 땡큐 맨. 아니 이거 뭐 솔코드야. 뭐 하나 잡으면 들어오고 하나 잡으면 들어오고 하나 잡으면 들어오고. 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와 애들? 그만해! 너도 그만. 어? 걸어 들어갔다 이거 차 터지겠다 이거. 불안하다. 차 터지겠다 씨. 나이스 가리. 프리모스코 원이네 완전? 이런 집 먹으면 개꿀이겠는걸. 일단 들어가자. 내가 봤을 때 먼저 들어가는 게 일단 답이다. 왜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차 왜 돌아? 아프다 이놈아. 저 총 보이죠? 저 총 보이죠? 저 저 지금 벽 밖으로 총 튀어나와 있는 거. 갓나 자식. 이게 가끔 이렇게 총 이렇게 내리면은 이 총구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송기기 때. 이렇게 위로 올렸어야 돼요. 올리면 안 튀어나옴. 이러고 탑10인데 갑자기 음식 받으러 내려오라면 다 죽되는데. 음식 받으러 내려오라면 어떡하지? 이 정도면 원 바뀌어도 그렇게 큰 데미지 안 입을 겁니다. 설마 원이 이렇게 잡히지 않냐 이상. 그니까 이거 치킨 각인가 이거? 근데 오줌이 너무 마려워요. 그리고 일단 배달 음식 오면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 배달 음식 받아야 되는데. 아 이제 20분밖에 안 됐네. 보통 30분 걸리니까. 아 이거 막 1대1 상황에서 갑자기 내려오라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근데 이게 50분이라고 해도 보통 30분이 다 오거든요? 한 30-40분? 와 저 집 원 끄트머리 거시네. 끄트머리 얼쑤? 방금 저 애딸비잖아 그쵸? 와 야 이거 어떡하냐? 연막 한 연막 한 20개 펴지겠는데요?
집에 한 명. 집 밖에 있는 애를 내 위층에 있는 애가 봐준다면? 깜짝이야 씨. 좋됐다! 아직이죠, 아직이죠. 원이 만약에 원 밖으로 잡히면, 아 손 뜨거, 씨. 아니 저걸 이렇게 들고 와야 되는데 내가 받치고 왔거든요. 아 존나 뜨겁네. 아. 헐, 뭐야? 일단 원 바뀌면은 제 앞에 연막 하나 까고, 어머 원 이쪽이야. 원이 집안이에요. 이거 버려야 돼! 초를 버려야 돼! 초를 버려야 돼! 뭐야! 뭐하는 거야! 맛있게 먹는 방법. 찜닭 마스터가 말해주는 찜닭 맛있게 먹는 방법. 감자를 국물이랑 이렇게 해서 밥에 올려주고요. 감자를 살살 으깨줘요. 살살. 너무 막 으깰 필요 없습니다. 살살 으깨준 다음에 국물로 밥을 적셔줘요. 싹. 그 다음에 고기를 얹습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 딱 떠서 고기 감자 반 밥 반. 그 다음에 입안으로. 바이바이.